네, 안녕하십니까. 예. 로또맨입니다. 예, 제가 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생각하는 데 결과는 일단 기다림, 그리고 꼭 된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되더라고요. 꼭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 행동을 가지면 안 되더라. 그래서 좀 마음에 여유 있는 사람이 로또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사면은 뭐꼭 된다, 꼭될 거야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은 실망감이 좀 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너무 실망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일단 여유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면 좋은데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다음에 또될 거야. 그렇죠? 이런 마음, 이런 마인드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막 진짜 마음 먹는 게 여유와 기다림, 이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없다면은 진짜 꼭 실망감이 있기 때문에, 실망감, 실망감이 생기기 때문에, 실망감이 생기기 때문에, 자포자기 하게 되더라고요. 자포자기, 자포자기. 그래서 좀 이제는 740 9회부터는 좀 이제 여유라는 이 단어와 또 기다림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를 같이 가겠습니다. 같이 가겠습니다. 그래서 형님들, 누님들도 이게 크면, 이것도 크기 때문에, 실망감이 크기 때문에 언젠가는 되겠죠.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언젠가는 된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음 차부터는 여유로운 마음과 또 기다리는 마음, 이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하면 그래도 마음을 더 편해질 것 같습니다. 어제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겁니다.